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.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돈 버는 법, 부자 되는 법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. 어떤 분들이든.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또 어떤 방법이 더 있을까요? 본인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지를 잘하고 쓰느냐. 네네네. 그게 부자가 되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, 본인, 우리가 잘 살려면은 뭐든지 근면, 절약, 뭐, 성심, 성의 이런 거 아닌가요? 도덕성, 윤리성? 그쵸. 근데 집안에 이렇게 된장을 띄운다든가 장을 내리잖아요. 네. 장이 잘 띄워지면 그 집안의 기운이 잘 그해 돌아서 돈도 많이 벌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런 우리가 전례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또 그해 장이 잘못 당기면 자꾸 집안에 우한 아픈 일이 생긴다든가 나쁜 기운이 있다든가 막 이러잖아요. 네네.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소금이라고 봐요. 장을 담을 때도 소금이 필요하거든요. 소금이요? 네, 그래서 이 소금이 정화 역할도 하고 많은 활동을 해요. 이 소금이 그야말로 우리 음식에도 필요한 관건이지만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소금이래요.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이렇게 소금을 많이 갖고 다니죠. 기도 다닐 때도.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아픈 환자들도 이렇게 잡귀에 많이 있는 사람들도 집안에 또 뭐 우환이 든 사람들도 뭐 이게 소금으로 많이 이렇게 좀 입을 헹군다든가 매긴다든가 이렇게 정화를 많이 시켜요. 그래서 기운을 빼니라고 그 잡귀를 빼니라고. 그래서 소금 자체가 무척이나 나는 좋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또 소금이 나쁜 것만 빼냐 재운도 갖고 와 소금이.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집안에 또 어떤 뭐 특정한 뭐 기운이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좀 소금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어디다 두냐?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현관, 현관 입구에다 주면 가장 좋다고 보는데 그 막당한 장소가 아니 되는 사람들은 온기 같은 걸 좀 이쁜 거로 사서 소금을 조금만 놓지 말고 한가마니 이렇게 너무 큰 한가마니 말고 한 10kg 정도, 5kg 정도를 사세요. 네네. 그러면 이빨이 채워져요. 네네. 이빨이 채워지면 그게 재물이라고 봐요. 그래서 그걸로 뭐 먹어도 되고 써도 돼요. 그 항아리에 뒀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네. 조금 소지를 해도 써도 되니까 네네. 쓰고 또 사다가 또 채우는 거야. 재물이 빠지지 않게 또 채우는 거야. 네네. 또 사업가들 아니면 좀 상업가들 이렇게 자영업가들 그런 사람들은 가게에다 또 둬도 좋아요. 그래서 소금을 조금 문전 입구에다가 가까이 들어오는 입구 꼭 한쪽에다가 안 보이게 이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던 분들은 꽃대신당이 말하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이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